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십정, 십통, 십인품 지나서 아승지품, 열애수량품, 또 제보살주처품, 또 불부사의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수호강령공덕품. 와, 여섯 개할수 있다. 아승지품 해가지고 수의 무한성, 그죠? 예, 나라들인 프린트물 있죠? 인도의 수의에 대해서. 아승지품 내용은 짧은데, 요 내용은 화엄경에서 딱두 개품이 있는데, 바로 여기 아승지품은 보살들이 살아지 뭐 한대냐면 모르니까 다 못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시는데, 그죠? 요 아승지품하고 뒤에 나오는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두 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는데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상징이 부처님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경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펴볼까요? 돈셀때 보통 십진법으로 일 다음에 뭐야? 십 크게 배 일조 천조, 경,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뭘까? 이 선생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알려줄까요? 해 다음에 아시는 분손 한번 들어봐. 자, 그 다음에 뭘까? 양, 그 다음에 뭘까? 구, 간, 정, 재, 극. 우리 포탈에서 구글 있습니까? 구골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숫자입니다. 한자 오라면 구골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온 아승지, 불가설, 응? 숫자에 다 올라가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이걸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자 프린트 보시면은 1 그러면 에카 한다스란 말 들어봤어요? 몇 개를 말합니까? 12개, 10개를 말해. 10개 말한다. 우리가 두개 쪄줘서 12개지. 쪄준단 말 아세요? 다사 보니까 쉽지. 그죠? 다사, 다스, 10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나온 게 12월 달 디셈버예요. 근데 11로 돼 있지. 두개 쪄준 거야. 원래는 10월 달에 돼야 되거든. 응? 근데 로마 교황이 정치를 잘하고 평화가 오면은 두 달을 더 더준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제2월 이게 올라가 포함된 겁니다. 안 맞는 게 해볼까? 여러분들 1옥타브가 자 숫자에서 음악에서 1옥타브 그러면 도 다음 뭐야? 레. 파른 계죠. 동양은 이제 궁상각치 오음계인데 파른 계죠. 1옥타브라 그런 거야. 옥타란 말이 그럼 뭐야? 8이란 말이야. 8. 근데 옥토버 10, 10월 돼 있죠. 아, 뒤에 밀려 있구나. 세프템버, 세프타 그러면 나중에 우리 나와. 어디 나오냐? 바로 뒤에 나온 우리 책에서 천수경에 보면은 무슨 품? 무슨 내용? 준재진원 사다남 나오죠. 세프타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천만, 이거 뭡니까? 일만, 십만, 백만, 천만. 아, 굳이 코티. 코티, 그죠? 이 나옵니까? 구치남 다니아타 나오잖아요. 코티 천만이란 말이고 칠이란 말은 아까 말한 셉타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셉템버 9월 그러죠. 두개 밀려가 있구나. 그러니까 인도 말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말 자체가 유럽에도 영어 문학관에도 다 인도 말의 어원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바뀌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들도 그러고 수많은 용어들이 고대 인도에서 그 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자,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사람, 인도 말일까, 중국 말일까, 영어일까, 미국 말일까, 한국 말일까, 사람. 영어는 뭡니까? 한자가 없지, 사람. 사람, 인은 있죠? 사람. 이 선생님, 사람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 말을 했던가요? 오길 잘했어. 응? 인도 말이야. 근데 이거 인도 말을 서양 사람이 알고 있더라니까.
누가 알았냐? 파스칼이 뭐라 그랬더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랬죠? 아, 그래서 중요한 생각이다. 그지? 또 그 뭡니까? 전인가? 어? 데카르트가 말하겠어?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두 공통적인 단어가 뭐야? 생각이지. 사람 인도말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래. 응? 나라란 말은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나라. 다 인도말이야. 나라란 말도 그러고 어? 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고대 말 올라가면은 특히 한자가 없는 말 올라가면은 인도말의 어원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면 또 52번째 아승지 나오죠. 이게 우리 숫자에 나온다니까. 아까 말한 아승,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다 나온다. 다음에 올라가면 구골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할 때 보면 또 53번째, 무량, 무변, 무증, 출변, 무비스님 들어봤어요? 숫자 이름이네, 인도에서. 응? 그죠? 무비, 그죠? 또, 불가비, 불가사의, 불가사 나옵니까? 자, 이런 말들이 인도에서 나온 것들이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말하는 불가사의한 일이야. 인도 말이라니까 불교 용어고. 그래서 특히 장엄연불 할 때 아래 보시면은 불가설 따라할까?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항아사 불찰 미진수 도마 주기 무한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제사 진행하거나 천도제 할 때 꼭 스님들이 아미타경 하거나 뭡니까? 나마미타불 장엄연불 할 때 마지막에 하잖아. 그죠? 어? 그죠? 나무 서방용도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그죠 하면서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항아사 불찰 미진수 도마주기 무한극소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하잖아 그죠 들어봤죠 요 말이 그 말이야 응? 여기서 불가설 말할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불가설전 전자는 굴린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어? 말로 더 이상 뭡니까? 펼칠 수도 없고 그죠? 불가설 항아사란 말은 간지스강의 모래처럼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불찰 미진수 부처님 나라를 다 절규통에 빠가지고 가루로 만든 숫자를 불찰 미진수 어? 헤아리실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마 주기도 이것은 비웁니다. 도는 요즘에 이제 벼 수확하잖아. 논에 벼. 벼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그죠? 마는 삼대밭. 마가 올라오잖아요. 숫자가 막 올라오는데 몇 개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죽, 대나무. 그죠? 우후죽순. 대나무 올라오는데 모르죠? 위는 갈대. 갈대밭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도마 주기 비유해서 벼처럼 마처럼 죽 대나무처럼 갈대처럼 이해되십니까? 일본에 가면은 여러분들 미쓰비시 그룹 들어봤어요? 미쓰비시? 미쓰란 말은 셋이란 말이고 시시란 말은 갈대야. 갈대가 하나는 약한데 세 모아놓으면 선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미쓰히시인데 이게 연음이 돼가지고 미쓰비시가 되는 건데 갈대 셋을 모아놓은 것처럼 무너지지 않고 약하지만은 세우면 선다 이야기야. 삼성은 뭔지 아세요? 삼태성 말하죠. 북극성을 말합니다. 삼성. 그냥 삼성이야. 이 사람들 그 삼성 그 그룹 시작한 사람 굉장히 그 뭡니까? 박식한 사람이고 사주관상 명리 좋아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삼성 뭐냐? 응? 삼태성. 응? 북극성을 표현한 게 삼성이야. 응? 그 뭡니까? 사람들에게 좌표를 만들어주고 변치 않단 말 있잖아요.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